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테일본부 안석훈 부장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투자정보 플랫폼 키움증권 채널 K에서 전해드리는 안석훈의 뉴욕증시 브리핑 2023년 3월 9일 목요일 기준입니다. 오늘 뉴욕증시 급락세 나타냈습니다. 금융섹터가 4% 넘게 급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반면에 주간 고용지표는 둔화세가 확인되면서 일부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15분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3대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1.66%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2.05% 하락했고요. S&P 500 1.85% 크게 하락했습니다. 중소형 지수 러셀 2000은 2.81% 크게 하락했는데요. 다우는 3일째 하락세 이어갔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하루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러셀 2000도 역시 하루 만에 하락했고요. 오늘 변동성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3% 넘는 변동폭 나타냈고요. S&P 500이 2.79%, 다우가 2.48%, 러셀 2000이 3.06% 하루 변동폭을 나타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하락했는데요. 3.61%의 큰 변동폭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은행권의 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급락세 나타냈습니다. 특히 금융 섹터 내 상업은행 업종은 6.57% 폭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채금리와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고요. 유가는 하락했으며 금은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2만 달러대까지 크게 하락하는 양상 나타냈고요. 다우 1개, 나스닥 100 3개, S&P 500 27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오늘 장 전에 2월 챌린저 감원 보고가 전월 대비 24% 크게 감소하면서 고용에 대한 둔화세를 조금씩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1만 1000건,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 171만 8000건으로 모두 예상치와 전주치를 상회했습니다. 고용지표가 둔화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장 초반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이후 금융권에서의 시스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하락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섹터의 경우 11개 섹터 모두 하락했는데 9개가 1% 이상 크게 하락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유틸리티가 0.84%로 가장 적게 하락했고요. 필수 소비재 0.95%, 헬스케어 1.03% 하락했습니다. 반면 금융 섹터가 4.1% 급락했고요. 소재가 2.54%, 경기 소비재 2.36% 크게 하락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빅세븐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하락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54% 하락하면서 가장 적게 하락했고 나머지 6개 종목은 1%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애플이 1.49% 하락했습니다만 일단 150달러 선은 방어했고요. 메타 플랫폼스 1.77%, 아마존 1.78%, 알파벳 2.05%, 엔비디아 3.08%, 테슬라 4.99% 크게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테슬라 4일째 하락세 이어갔고요. 주요 뉴스로는 애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매출 둔화와 인도 시장의 수요 급증에 대응해서 인도를 중심으로 해외 영업을 개편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애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에는 연내 주주총회가 또 개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중국 생산 중인 모델 Y에서 레이더를 제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 비전으로 대체하는 중인데요. 지난 2021년부터 레이더를 꾸준히 제거하면서 자율주행 시스템인 테슬라 비전의 그 기능을 의존하는 양상입니다. S&P 500 동향 살펴보죠. 450여 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하면서 대부분 붉은색을 띄고 있습니다. 상승한 종목으로 인텔, 일라이릴리, 제너럴 일렉트릭, 스트라이커 등이 눈에 띄고요. 그 외 종목은 대부분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3대 지수의 탑 상 하위 5개 종목 소개하는 날입니다. 먼저 S&P 500 상위 5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산업재 복합 기업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5.21% 상승 마감했습니다. 투자자의 날을 맞아서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하는 등 긍정적인 전망과 또 분사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주가 5%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오펜하이머가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82달러에서 96달러로 상향 조정한 것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UBS가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39달러로 커버리지를 개시한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 업체 필립스 66 1.84% 상승했고요. 또한 반도체 업체인 인텔, 제약 업체인 일라이릴리, 생명과학 장비 서비스 업체인 바이오레드 레버로토리스가 1.3% 이상 상승하면서 S&P 500의 상위 5개 종목이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5개 종목 변화 살펴보면 금융지주 회사입니다. SVB 파이낸셜 오늘 60% 넘게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총 1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증자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와 함께 자회사이자 가상화폐 전문은행인 실버게이트뱅크의 영업을 중단하고 청산하는 등 유동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한 실버게이트 캐피탈이 42% 넘게 급락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또 여러 은행들의 이슈들이 터지면서 은행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가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오늘 전반적인 장의 하락세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S&P 500 하위 5개 종목 보시면 모두 은행 관련 업체들입니다. 뱅킹 서비스 업체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금융투자 업체인 찰스 스왑, 지역은행 업체인 시그너처 뱅크, 또 뱅킹 서비스 업체인 자이언스 뱅크 코퍼레이션 등 은행 업종, 특히 금융 업종들이 10% 이상의 하락세에 기록하면서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실버게이트 캐피탈과 관련된 내용은 어저께 전해드렸던 애프터마켓 브리프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100의 상승 종목 3개입니다. 반도체 업체인 인텔 1.77% 상승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어저께죠. 전일 기준으로 인텔이 독일에 공장을 설립할 예정인데 독일 공장 건설에 따른 독일 정부에 대한 보조금을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약 50억 달러 정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일 4% 넘게 전일 1.8% 상승에 이어서 이틀째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또한 제약업체인 버텍스 파마슈티컬즈와 디지털 결제 플랫폼 업체인 페이퍼 홀딩스가 상승하면서 나스닥 중 유삼하게 상승한 종목으로 기록이 되었고요. 하위 5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중국 업체들이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JD.com 오늘 장시작 전에 2022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향후 매출 성장세 둔화 우려에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동인종 업체인 PDD 홀딩스, 핀도도 역시 8% 가까이 하락하는 양상 나타냈고요. 중국 검색엔진 업체인 바이두는 얼마 남지 않은 중국 AI 챗봇 런칭을 앞두고 엔지니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7% 넘게 하락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사이버 보안 업체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는 실적 발표 후 급등세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 5.6% 넘게 하락했고요.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인 마블 테크놀로지도 오늘 반도체 업종 하락세에 함께 하락하면서 이상 5개 종목이 나스닥 100 하위 5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다음 30개 종목 중에 상승한 종목 유일하게 반도체 업체인 인텔 1.77% 상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고요. 참 나스닥 100에서 페이퍼 홀딩스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CEO인 다니엘 슐만이 현재 동사의 사업 전반에 걸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다우 산업 평균 지수 하위 5개 종목 살펴보면 대형 상업은행 업체인 JP모건 체이스가 5.41%로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국채금리 하락에 덧붙여서 크레딧 스위스의 연내 보고서 지연, 또 실버게이트 캐피탈 건, SVB 파이낸셜 증자 소식 등 은행 시스템 리스크 부상까지 겹치면서 오늘 상업은행 업종이 6.57% 급락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소속 주정부의 낙태금지 경고에 따라서 지난 3일 사후 피임약 판매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던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 주가 계속 변동폭 확대하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날 방송 미디어 업체인 월트 디즈니,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 항공방산 업체인 보잉이 3% 내외 이상의 하락세 보이면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하위 5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안석근의 뉴욕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15분에 대한민국 대표 투자정보 플랫폼 채널 K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댓구할 부탁드리고요. 오늘 미증시 급락세의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특히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하락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의 하락세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국내 금융시장, 금융업종의 흐름은 뭐 약보합 정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채널 K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토요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7시 15분에 채널 K를 통해서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